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.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.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.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.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입니다.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.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실 방역진과 의료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송구영신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날을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